요즘 공공도서관들이 이시종 지사에게 단단히 뿔이 나 있습니다. 대표 도서관을 지어주겠다던 약속도 지키지 않더니 도서 구입비 지원마저 중단했습니다. 거꾸로 가는 도서관 정책, 신미희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작년 지방선거 당시 이시종 지사는 충북의 모든 공공도서관을 관할하는 대표 도서관으로 신채호 도서관을 짓겠다고 공약했습니다. 그런데 당선 이후 건립 공약을 슬그머니 빼고 기존 도서관 중 하나를 대표 도서관으로 지정한다고 바꿨습니다. 신축을 하려면은 많은 예산이 들어가야 되기 때문에 쉽게 이제 접근을 하기 위해서는 기존 도서관을 활용을 해서 기대했던 대표 도서관 건립 무산으로 뿔이 나 있는 공공 도서관에게 내년부터 도서 구입비 지원도 중단됩니다. 충청북도는 교육청 산하 12개 공공 도서관에 올해까지만 도비를 지원하고 내년부터는 중단한다고 통보했습니다. 그건 관심 부족이라고 봐요. 제가 보기에 얼마만큼 도나 이런 이제 시에 도서관이 교육과 문화를 위해서 필요한지 거기에 대한 제가 보기에는 인식 부족이라고 봐집니다. 기존 공공도서관을 대표 도서관으로 지정하는 문제도 협의가 여의치 않자 도와 도의회 자료실을 개조해 대표 도서관으로 꾸미는 안까지 거론되고 있습니다. 대표 도서관이 없는 곳은 전국에서 충북과 강원, 세종시 세 곳뿐. 신채호 도서관 건립으로 거창하게 출발한 충북의 도서관 정책이 갈수록 흐지부지되고 있습니다. MBC 뉴스 신미희입니다.